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 공식 행사에서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였지만 표현을 잘못했다며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했는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연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당선자 축하 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성 의장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표현을 잘못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격리가 아니고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동네 주치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겁니다.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선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비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성 의장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정신질환자를 격리한다는 발언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